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7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축복 나누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틈을 내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여지고 성도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게 되면 이 특권이 책임으로만 다가오고 또한 어떨 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더 타락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책임인가 아니면 특권인가? 조선시대에 많은 왕들이 중국의 황제에게 매년 수많은 사신들과 함께 수많은 조공 물품들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조공이 굉장히 나쁘고 사대주의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풀이는 전혀 다르지요. 왜냐? 조선에서 물품 100을 들고 가면 중국의 황제가 그 100의 물품을 받고 사신단에게 1000의 물품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900의 이득이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매년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신 무역단을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공무역이라고 하지요. 실질적으로 명이나 청나라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물을 바치는 것이 특권입니까? 믿는 자의 특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중국의 황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조차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도 어떠한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것에 담례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선포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가운데 너희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순종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물에 관해서, 물질적인 복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더없이 많은 축복들을 내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하나님께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종이돈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돈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각 나라의 조폐공사에 발주를 넣어 찍어내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종이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종이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대부분의 사람,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왜 가집니까? 직장에서 셀러리 왜 봉급을 받습니까? 종이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종이돈을 얻기 위한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물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로 예물을 바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다니고 이 돈을 사용하며 생활을 연명해 갑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바치라 한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고백,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하였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드렸든, 너희가 마음에 즐거움 없이 한다면, 또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을 우리가 드려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줄 수 없는 예물을 우리가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하오니 권면드립니다. 예물을 바칠 때에 즐거움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또한 책임과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권리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습관과 예물의 행위는 굉장히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일, 1000일 기도를 해도 그런 분들에게는 물질의 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루에 1분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물에 관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즐거움으로, 또 마음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고, 예물을 올바로 드려 복을 얻는 삶이 어떤 삶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고, 그와 같이 되기 위해 또한 기도하시는 우리 가정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비단 요즘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젊은이들은 또한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모든 철학자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에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근대에도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또한 존재의 목적이 생각하는 것에 있다 생각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유하는 인간, 또한 이성적인 인간이 존재의 이유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철학사도 또한 근대 이후 군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비평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철학이라고 해서 근대의 모든 철학을 부정하는 철학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마저 생각하는 인간의 형상마저 다 부정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라는 존재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존재라는 후기 구조주의적 철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규정되어지거나 사회로부터 규정되어지거나 그러한 인물로서 나라는 실질적인 존재는 없고 타인에 의해 형성된 나만 있다. 그렇게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 나라는 존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 있어 꽃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타인에 의하여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 BTS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K-POP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메시지는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라. 타인의 눈, 타인의 말, 타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있는 대로를 만족하고 너 있는 대로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명제가 뭐였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기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고대 철학에서부터 후기 구조주의 철학까지 BTS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그도 아니면 타인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또 그게 안 되니 또다시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그 지혈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만족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다워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인간다움을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래의 존재 목적을 찾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온전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격,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되어서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다움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고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존재 목적과 존재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명령을 받아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의 이야기처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아갔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